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의 질서가 뭘까?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1395년에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은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배열해 놓은 천문도로 돌에 새겨 만들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전부터 전해지던 천문도 각석의 탁본을 구해서 별자리 위치를 보정한 후 완성했다고 하네요. 이 지도에는 1467개의 별과 295개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심원에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가 표시되어 있고, 바깥에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별자리가 새겨지고, 별의 크기와 깊이를 다르게 표현해서 밝기 차이를 나타냈죠. 천문도와 함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해와 달, 별에 대한 이론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의 질서인 천명이 담겨 있습니다. 해는 모든 양기의 으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구적도의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움직이고 이 움직임에 따라 해에서 멀어지면 추워지고 가까우면 더워지며 가운데 있으면 온화해집니다. 해는 낳고 키우는 덕을 주관하는 것으로 임금의 모습에 비유했다고 하네요. 달은 모든 음기의 으뜸으로 해와 짝을 이루며 여왕의 모습에 비유됩니다. 별은 양의 정기를 가지며 양의 으뜸인 해가 나뉘어 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준비한 영상을 영상관을 감상하시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명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